경기도 분당 대광사 건축 현장. 지붕을 떠받칠 공포를 짜맞추는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이 사람. 대목장 신흥수다. 나무의 짜임과 임으로 지어지는 우리 건축은 수천 년 이 땅에 살아온 우리 삶의 자리다. 그리고 스승에서 제자로 전해져 내려온 멈추지 않는 강물이다. 우리 시대 그 흐름의 중심에 선 대목장. 스스로를 나무를 좋아하는 목수라고 말하는 신흥수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던 지난 3월 말. 가파른 산등성에 기대선 사람들이 괭이 하나씩 들고 나무 심기에 한창이다. 흙바닥에 촉촉하게 습기가 내려지니 땅을 파고 다지기는 그만인 날씨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묵묵히 나무를 심고 있는 이 사람.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도편수 신흥수 씨다. 집을 짓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나무. 50년, 100년 후 후손들이 쓸 수 있는 목재를 마련해주기 위해 장인은 정성스레 어린 묘목을 심는다.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왜요? 뭐, 탄생시키는데 힘들다 하면 되나? 이날 소나무 심기 행사는 경복궁 복원 대목장 50여 명과 소나무를 사랑하는 솔바람 모임이 함께 참여해 소나무 4천여 그루가 심어졌다. 16세 목수가 되어 50년 동안 그가 뵌 나무는 수백 수천 그루. 배어낸 만큼 제목을 마련해 두는 것이 또한 목수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 소나무가 자꾸 크여지니까 우리 문화재 하는 데는 우리 소나무만은 없거든. 소나무를 심어야죠. 계속 심어야 된다고. 나무가 귀하다. 좋은 나무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고 수십 년 후를 기약한다. 이 어린 나무들도 잘 자라서 훗날 우리 건축물과 문화재의 기둥으로 대들보로 한몫 단단히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복궁. 조선시대 궁궐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1394년인 태조 3년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 세워진 궁이다. 도도한 자태를 한껏 드러낸 궁. 1991년부터 신흥수 도편수의 지휘하에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복원 작업이 마무리됐고 2009년 화함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 20여 년을 이곳 경복궁에서 살다시피 하며 복원을 이끌어온 신흥수 씨. 특별한 외출길에 나선다. 강릉에 있는 목재소로 화함은 복원에 사용될 나무를 보러 가는 것인데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그의 손에서는 일감이 떠나질 않는다. 일주일에도 두세 차례씩 강릉과 서울을 오가며 현장 점검과 목재 관리를 도맡아 하는 신흥수 씨. 설계가 좀 몇 군데 좀 미처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나무를 다시 구해야 돼. 이미 들어왔던 나무를 못 쓰고 다시 구해야 된다. 목재 건물은 설계가 변경돼 그 치수가 달라지면 새로운 나무를 켜서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여기는
도착하자마자 먼저 반겨주는 것은 목재소 입구부터 가득 쌓인 나무들이다. 아유, 썼을 건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광화문이 갑자기 좀 조금 그 먼저 설계보다 좀 커졌어. 예.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키웠던 걸 다 못 쓴다고. 기둥을 한 두 치씩 더 키우려니까 새로 다 키워야 돼. 예. 목수로서 평생 소나무와 더불어 살아온 신흥수 씨. 먼 발치에서 봐도 나무의 재질이나 특성에서부터 그 냄새와 속의 색깔까지도 훤히 꿰뚫고 있다. 그만큼 소나무는 그에게 나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오랜 세월 친구를 만나듯 그렇게 소나무를 대한다. 평생 목수일을 하며 소나무 박사라고 불리는 신흥수 씨. 궁궐이나 문화유산 복원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굵은 토종 소나무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그는 태백산 줄기는 물론 큰 나무가 있다는 목재소는 빠짐없이 누비고 다닌다. 나무가 큰 게 들어간다고. 예, 그 저 시원찮은 게 아니라고. 궁에 들어갈 큰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큰 나무가 필요하다. 한 8개 정도 있다라는데 큰 것이. 그 말씀. 아, 밑에요. 아, 많이 들어오셨네, 이거. 그거 다 소모해, 이렇게, 1년에. 소나무를. 들어간 물량이 좀 많아요, 지금. 예? 들어간 물량이. 아, 와, 이거 뭐 저 아래까지 많은 양인데. 88. 예. 최근 들어 여러 예. 종류의 값싼 수입송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예. 소나무처럼 강인한 재질을 지닌 나무는 여간에서 찾기 힘들다. 그래도 오는 저 그렇게 빤 뺏겨도 참 좋은데. 뺏겨만 넣어도. 예. 좀 도와주세요. 저 큰 나무 좀 그런 데 가면 좋지 뭐. 저희도 지금 사람들은 저 일본 갔다 들어오시고 예. 지금 저희도 지금 나무를 좀 작별한 게 좀 있어 있는데. 예. 근데 아까 점심에 이제 점심 시간에 좀 만나자고 전화를 했더니 식사 나면 좀 말씀드리려고 공항이라고 하더라고. 공항에 인천 공항에. 그가 좋은 나무를 찾으러 다닌 지 50년이 되어간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목수일을 시작한 신흥수 씨. 1962년 남대문 공사를 계기로 이광규 선생의 선생이었던 조원재 선생과 인연을 맺게 돼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받아 당대 최고의 맥을 잇는 도편수의 길을 걷게 된다. 하나의 이제 그 자기가 짓고 나면은 처음에는 이제 힘들지만은 배울 적은 힘들지만은 자기가 집을 하나 이렇게 짓고 나면은 그 성취욕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남다르게 혼자 뿌듯한 그런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고 참 내 일에 참 정말로 잘 일이 시작이 됐구나 하고 또 지금 이 경지에 와보니까 옛날에 그 이광규 선생님이라든지 조원재 선생님께 무척 감사한 마음으로서 또한 후배 제자들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전수하고 있어요. 성남시 불곡산 중턱에 위치한 대광사. 대광사 내에 미륵 보존 신축이 한창이다. 안에 쭉 와야지 이제. 내려다가 아주 톡톡.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맞아도 머리는 맞지 말이야지. 나 절로 돌려. 높이 32.2m의 목조 건물로 목조 법당 및 좌불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대규모 공사 현장. 이렇게
대형 건축물도 짜맞춤 공법으로 쇠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건물을 올린다. 수평 수직으로 짜맞춘 목재들이 서로를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어 어떤 건축물보다 안전한 건물이 만들어진다. 목수가 한 채의 집을 지을 때 쏟는 수고로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작은 집도 그러한데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공사나 절공사는 말한들 무엇할까. 수십 여 명의 전문 목수들과 일꾼들을 진두지휘하며 공사를 이끄는 도편수 신응수 씨. 커다란 공포를 짜맞추는 작업은 더욱 신경이 쓰인다. 위 올려진 부재가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니까 이와 같이 촉을 이게 지금 반쯤은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박아놓고 위에다가 다시 다른 부재를 올리고 또 이와 같은 이제 반복해서 쌓아 올리면은 이 부재가 틀어지지가 않겠죠. 이제 기둥의 상부 부분을 하부는 잘라버린 그런 부재인데 이 부분에 이제 이 기둥 윗 부분인데 이와 같이 있는데 양쪽에서 부재 그러니까 네 갈래로 부재가 이렇게 끼어지게 되는 셈이죠. 이럴 경우에 양쪽에서 이 부재가 관통해서 지나갈 때 이 부재 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서 측면에서 산지라 그래서 나무 못을 이쪽 관통해서 이렇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재가 빠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까 촉을 사용했듯이 여기에서는 산지라는 부재를 사용해가지고 고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산지에서 도구 다른 그 일종의 나무목 같은 그런 식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 아까 머름 이렇게 맞추듯이 상부에서 부재끼리 이 단순히 그 결합으로만 맞추는 이런 방식이 있게 됩니다. 목재 하나하나가 정확한 맞물림에 의해 짜맞춰져 커다란 건축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를 고르는 건 못지않게 건조가 잘된 나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기와를 얹은 후 1년 정도 지나야 모든 것이 자리를 잡는데 그런 다음 문틀자는 공사에 들어간다. 부재 건조 기간까지 한옥을 완성하는 데는 적어도 2년여의 시간이 걸린다. 지진이 있을 경우 나무가 휘거나 변형되면서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집이기도 하다. 나무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쇠라는 게 이질적인 재료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사계절의 변화를 겪게 되면 쇠는 녹이 선다든지 그러면 그 맞춤 부위가 흙어지게 됩니다. 이게. 흙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물고 있는 그 길송이 약화가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같은 재료로 짜맞춰지게 되면은 그게 같이 변화하고 같이 늘어나다 줄어다 하기 때문에 더 견고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물을 안 쓰는 게 더욱더 견고하다고 볼 수 있고 철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강원도 강릉시의 한 목재소. 경복궁 복원 현장에 사용되는 목재들이 제재되는 곳이다.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모든 작업을 꼼꼼하게 지시하는데 이런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세심함이 그가 짓는 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